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 링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무료로 다양한 색소폰 정보들과 다양한 색소폰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 영상들을 정리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색소폰 학교는 전공했습니다 라는 오늘 뭐 강의는 아니고 소개죠. 아, 일단 먼저 저희가 색소폰 학교를 만든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색소폰을 전공을 했고 색소폰에 대한 다양한 이제 많은 분들이 색소폰을 많이 하세요.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어떤 것들을 드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색소폰 학교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다양한 색소폰 교육과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상식, 그 다음에 어떤 연주나 이런 것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이 채널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색소폰 학교에 저는 전광우고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하죠.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라고 하고요. 저는 색소폰을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색소폰을 정말 이제 가지고 놀았죠. 가지고 놀면서 그때 이제 막말로 그때는 독학이죠. 완전 독학을 하고, 막말까지는 아니네요. 그래서 독학을 하면서 색소폰을 가지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야마히로라는 악기를 해가지고 그 악기를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악기는 불었습니다. 스스로 뭐 책도 보고 하면서 색소폰 해서 이미 이제 독학을 통해서 운지는 싹 제가 터득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교 학예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제가 이제 장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색소폰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색소폰을 이제 전공을 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색소폰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색소폰을 전공하시고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오신 아주 유명한 선생님께 색소폰을 레슨을 이제 처음으로 받게 되고, 그때부터 아주 기초부터 이제 수업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자세하게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초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나이가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선생님께서 기초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남들보다 정말 기초 연습은 정말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기초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했고요. 그러면서 악기를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지금 한 이제 전공으로 따지면 15년 정도가 넘었네요. 15년 더 되나요? 하여튼 10년은 훌쩍 넘은 이제 전공 기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단국대학교가 용인의 그 죽전에 있는 단국대학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에 있는 음악대학에서 색소폰을 전공을 했고요. 클래식으로 전공을 해서 이제 색소폰을 전공을 해서 이제 색소폰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이제 연주 레슨과 연주도 하고요. 다양한 무대에도 많이 서보고, 예술전당과 뭐 세종문화회관 뭐 그 유명한 이제 콘서트 홀에서도 연주를 많이 해보고 하면서 많은 이제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고 너무나 멋지고 가장 너무나 많이 제가 사랑을 하고 있는 악기인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쟤는 뭔데 저렇게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느냐, 제가 전공을 한 놈인지 안 한 놈인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단국대학교에서 음악대학에서 색소폰 전공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공을 했고요.
이제 이 색소폰에 대한 논문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려고 해서 색소폰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논문과 여러 가지 디테일한 교육적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 드릴까, 더 쉽게 가르쳐 드릴까,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많은 색소폰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올 것이고요. 단시간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벌써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도록 우리 색소폰 학교 전광우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색소폰 학교 강의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도 꼭 구독하기,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돼요.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희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하셔서 우리 한 가족으로 많이 소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계속 보시면 위에 저의 연락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로 저희가 교재도 5권이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색소폰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나 그리고 또 내가 악기 불다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저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속상한 부분도 있고 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이 가능할 때는 제가 전화를 바로 받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